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이 저를 그때 노는 걸 기다려 주셨어요. 한 시간 반 놀고 나왔는데 진짜 계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 계셔주시고, 그리고 오는 길에 야시장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때 야시장에서 놀고 또 야시장 노는 것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니온입니다. 我是 한국의 유튜버 니온이. 请多多关照. 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민나노, 민나노. 리허 와씨 니온이 와까리꿍 우아이리. 도샤 도샤.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거 가오슝에서. 가오슝에서? 저는 2013년도에 데뷔를 해서 16년도까지 한국의 트로트 걸그룹 LPG라는 그룹에서 보컬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말 유명했어요, 사실. 저희 나이 때는 LPG 유명했죠. 맞아요. 그 그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제가 걸그룹 활동을 청산하고, 네, 홀로서기를 해서 솔로 앨범도 내고 있고요. 또 자작곡 같은 거 많이 쓰고, 뭐 다른 분들한테 곡도 드리고, 그리고 리포터나 MC, 뭐 진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저 그때 게임 광고, 거포연대라는 게임 광고 찍었었고, 그리고 술 광고도 그때 찍었었어요. 그래서 까오슝, 타이페이, 타이남, 타이중 가서 공연했었는데, 그 영상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전국 순회 공연을 하셨네요. 그쵸. 그 대만 분들은 제가 느꼈을 때 진짜 순수하시고, 뭔가를 진짜 순수하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느낌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우연히 그냥 택시를 타고 양명산을 가는데, 양명산이 차가 진짜 없잖아요. 거기서 노는 건 되는데 내려올 때가 힘들다 하셔서 이제 그 기사님이 저를 그때 노는 걸 기다려 주셨어요. 한 시간 반 놀고 나왔는데 진짜 계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 계셔주시고, 그리고 오는 길에 야시장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때 야시장에서 놀고 또 야시장 노는 것까지 기다려주셨어요. 헐, 야시장까지? 네.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근데 전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 막 이거 주면은 자기 막 화낼 거라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데려다 주셨어요? 네, 저랑 밤낮으로 매니저 해주셨어요, 그때. 그 기사님도 처음에는 막 저를 기다려주고 막 돈도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경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왜? 왜냐면 그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 저를 모르고. 근데 너무 도와주시니까 왜? 왜 그러시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베푸는 친절,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뭔가를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주시는 그런 행동, 진짜 감동받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질문을 잘 안 올려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맛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은 진짜 댓글이 98%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진짜 막 뭐라도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막 좋은 데 있으면 막 가보라고 추천도 막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도 진짜 부모의 마음?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더 먹어봤으면 좋겠고, 이런 게 댓글만 봐도 진짜 많이 느껴져요. 일단 길을 물어보면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 저는 그냥 여기 이거 뭐 만약에 근처에 편의점에 가고 싶어서 여기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에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약간 표정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따라오라고 데려다 주세요, 저를 거기까지. 그런 경우가 좀 꽤 있었어요. 많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안 물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물어보면 막 데려다 주시니까 죄송해가지고 안 물어보려고 하죠. 젊은 분들도 품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어는 다른데 마음이 그냥 행동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국경이 해제되자마자 또 돌아오셨어요. 네, 너무 기다렸어요. 저한테 파티였어요, 그날이. 제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가려면은 10일인가? 격리를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격리 비용만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태워 마라 했다가 정신 차리고 좀만 기다리자 했는데 마침 딱 열려서 거의 한 일주일 지나자마자 제가 바로 날아갔죠. 또 왜 근데 그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데 한국이 겨울 되면 유독 추워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생각나요. 그래서 전 대만이 너무 좋아요. 날씨도 저랑 딱 맞아요.
너무 날씨가 좋고 그 분위기도 좋고 바람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것도 좋고 그런 게 좋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수이 이런 데 이제 바람 불 때 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그 데드를 또 좋아해요. 대만 영화랑 청춘물 있죠. 뭔가 잊지도 않은 내 첫사랑이 거기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셨어요? 너무 많이 봤는데 뭐 청설, 말할 수 없는 비밀, 나의 소녀시대, 1006 적방객, 그 청춘물 있죠? 교복 입고 나오는 거 그런 거 다 봤어요. 최근에 이제 향진이 많이 봤어요. 한 세 번 돌려봤어요. So is chance, feel the light 이거 있죠? 그거랑 요즘 꽂혀가지고 대만 가면 맨날 생각나요. 아, 굿바이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 Say goodbye, say goodbye. 이거 노래 있는데? 깜짝 놀랐어. 그거 그것도 아마 옛날 노래. 잊지도 않은 나의 막 대만에서의 학창 시절 이런 게 생각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그거 좋아해요.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 아, 차액단. 네,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우육면도 좋아하고 롤더우니엔. 땀삥 진짜 맛있어요. 땀삥은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비싼 데에서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길에 있는 거 있잖아요. 막 하나에 한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땀삥이 진짜 맛있어요. 쑨라탕 너무 좋아요. 쑨라탕 진짜 맛있어요. 가오슝에 있는 곳에서 먹었던 쑨라탕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빨간색 간판이었고 무슨 복 써져 있고 호떡볶 거기에요. 호떡볶 거기 쑨라탕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 거기? 아 우리 며칠 전에 또 딱 가려고 했던 분인데 진짜요? 거기 맛있어요. 호떡볶. 또 대만으로 갈 예정이 있으신가요? 대만 당연히 가야죠. 제가 대만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무조건 대만에 가서 쓰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는 대만 가서 1년 정도 살면서 좀 더 대만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었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제가 못 가게 됐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대만에서 1년 정도는 살아보고 싶다. 사계절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짜잔! 이즈 시환워 헌시시에 헌간시에 你们我以后有空的话就去台湾还有以后给你们看很多的我的影片所以一直爱我吧谢谢你 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어 알아들어요. 어. 진짜요? 와카리꿍 오아이리. 그리고 저의 목표는 이번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제가 한 천만 뷰가 이 영상이 천만 뷰가 나와서 어쨌든 제 구독자가 많아져서 저는 실버 버튼을 받는 게 여러분 제 목표니까요. 올해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100만도 높은데 천만 100만 뷰를 볼 때 100만 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10번만 돌려봐 주시면 천만 뷰가 되잖아요. 절대 한 번만 보시면 안 되고 10번, 20번 이렇게 돌려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10번 볼게요.